안녕하십니까? 강남차병원 소화기외과 조성우 교수입니다. 복강경과 로봇 수술, 특히 배꼽을 통해서 진행되는 단일공 복강경 수술은 흉터가 거의 없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작다고 해서 수술이 쉽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존 수술들에 비해서 제한된 공간과 도구를 사용하게 하기 때문에 보다 정교함이 필요하고 경험과 노하우가 무엇보다 중요한 수술입니다. 저는 2007년 하부위장관 세부 전문의 과정을 수료한 이래로 15년간 매년 500여 건의 양성과 악성 대장항문 복강경 수술을 집도해 왔으며 2017년 로봇 수술을 시작한 이래로 200여 명 이상의 대장암, 직장암 환자분들을 수술 로봇을 통해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안전하고 정확한 내시경 검사와 복강경 로봇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을 돌보는 일뿐 아니라 각종 연구를 진행하고 의료기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개발의 메카로 불리우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이르카드 연구소에서 연구를 진행하며 임상뿐 아니라 의료기기 개발에 관한 여러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과제의 총괄 연구 책임자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의료기기 국산화를 위한 여러 연구에 매진하면서도 환자분들의 세심한 부분 하나까지도 꼼꼼하게 챙기는 성실한 복강경 로봇 그리고 내시경 전문 의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